여자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틀에 하루 꼴로 외박을 하고 접대다 뭐다 술이다 이렇게 하면서 살림을 차려준 것만 해도 두세 번이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상상하는 대로 희망을 드리는 박상희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용서를 해도 될지 고민하고 계시다고요? 제가 이런 이혼 상담만 1000건 넘게 진행을 해봤는데 남편을 용서했을 때 100이면 100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이상하게 확인하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 휴대폰 열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른 여자랑 불륜, 외도 증거들이 막 보입니다. 이럴 때 남편을 추궁했을 때 남편이 싹싹 빌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보통 성질 같아서는 그냥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자 이렇게 되지만 막상 그렇게 하려니까 아이들이 눈에 밟힌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남편을 용서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제가 두 가지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나는 분명히 용서를 했는데 용서가 잘 안 된다. 이게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이들과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라고 해서 남편을 용서하고 내가 지금까지 본 거, 들은 거 모두 다 까맣게 잊고 싶은데 이게 문득문득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막 하루에도 막 수천 번 올라오면서 자괴감이 든다. 이럴 때는 부부싸움이 또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처음에는 남편이 미안하다, 내가 죽을 죄를 졌다 이렇게 납작 엎드리다가 어느 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남편 태도가 바뀝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죄인으로 살아야 돼? 내가 각서도 쓰고 이렇게까지 노력했으면 너도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과연 나를 용서해주는 거야? 이렇게 상황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피해를 또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신적으로 정말 의지할 데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가정을 유지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나도 불행하고 남편도 불행하고 이걸 보는 자녀들까지 다 불행해지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옛말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세 살 벌은 여든까지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습관, 성향, 기질은 바꾸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신뢰관계가 돈독한 상태에서도 바람을 피웠던 남편,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겨우겨우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몸에 사리가 생길 때까지 이렇게 정신승리를 했는데 또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What?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전에 잘못했을 때도 와이프가 용서를 해줬었는데 이혼 안 하고 살았는데 뭐 이제 와서 어쩔 거냐, 또다시 나 용서해 주겠지 그러면서 미안한 마음보다는 이제 뻔뻔해지는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혼을 하란 말이냐, 이런 게 아닙니다. 남편이 바람핀 걸 용서하고 같이 사는 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요걸 판단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혼하고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고 사는 게 현실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남편이 바람핀 거 여자 문제 말고는 나한테 생활비도 넉넉하게 주고 돈도 잘 벌어오고 아이들한테도 큰 문제가 없는 아빠라면 그냥 같이 사는 게 맞는 건지 요런 선택을 해 보셔야 돼요. 실제 제가 진행했던 사건인데요. 남편이 건설회사 사장이에요. 그래서 돈을 굉장히 잘 법니다. 그래서 생활비도 넉넉하게 주고 카드 쓰는 것도 별로 터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딱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여자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틀에 하루 꼴로 외박을 하고 접대다 뭐다 술이다 이렇게 하면서 살림을 차려준 것만 해도 두세 번이 된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같이 살자니 내가 너무 한심스럽고 자존심이 너무 상하고 그렇다고 이혼하자니 지금까지 고생했던 게 다른 여자 좋은 일 시키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고민을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남편이 바람핀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재산 분할을 정할 때도 누구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는지 이 부분을 함께 고려를 하거든요. 요걸 해두시고 그리고 남편 모르게 생활비를 조금씩 장기간에 걸쳐서 빼놓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2년 가까이 사전 작업을 거쳐서 실제 이혼 소송에서는 부부가 함께 살던 10억 상당의 아파트, 그리고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상가 20억 상당, 회사 주식의 절반 50%, 그리고 현금 한 5억 정도,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재산 분할로 다 받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 재산 분할을 받으면 이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노후까지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것처럼 남편이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할까 고민하고 계신다면 일단 지금 화나고 뭐 슬픈 감정은 잠깐 옆으로 밀어두시고 나한테 현실적으로 어떤 결정이 도움이 되는지를 냉정하게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